먼저 민호 군. 네. 예. 야, 이거 저희가 이거 어렵게 구한 정보예요. 예. 예. 민호 군이 네. 직속 선배죠. 빅뱅의 승리를 네. 최근에 정리했다. 정리했다. 자, 우리 민호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라는 사람을 네. 내 기억에서 지웠다. 예? 어? 어. 아예 그냥 빠졌다. 이거 얘기했지.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모르죠? 왜냐면 승리가 10월쯤에 전화를 했대요. 민호한테. 민호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여보세요? 어, 민호야. 아, 저기요. 예. 아, 그 민호 핸드폰 아닌가요? 네, 송민호 씨 말이죠. 네, 송민호 씨,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화 번호가 그사람 바꿨나 봐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 번호 송민호 번호 아니에요! 네, 민호 씨 어머님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나를 정리를 했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이렇게 전화번호 바뀌면 예, 아, 문자 그래, 보내지. 그래도 회사 선배들한테는 보내잖아요. 그럼요. 민호 번호 바꿨어. 아니, 몇 달 전에 바꿔졌습니다. 송민호 씨가. 아니, 번호가 아니고 바꿔졌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예. 네. 이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그때 그래도 진짜 빅뱅의 승리인데. 아니 네. 승리잖아. 아니 저 승치비. 아니 VIP. 어. 승리 형이 얼마나 도와줬는데 막 아, 피처링도 막 그러니까, 해가지고 승리가 이런 데서 빠질 애가 아닌데. 승민호 군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조금 더 영하고 조금 더 이 와일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승민호 군에게 랩 피처링을 좀 부탁했더니 정말 이 완벽하고 마음의 온도 섭씨 40도 얼른 위도 13년 동안 다 아는데 제가 번호를 뭐 바꿔서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승리 형이 새로운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얘네들이 왜 번호 바꾸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아이 사람 무한하게 참 아 이름을 또 꺼져 강승윤 핸드폰이 꺼져 있네. 아니 얘네들은 정체가 도대체 뭐야? 아니 뭘 뭐 전화를 하고 싶어도 왜 두 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혼동이 돼서 그 전 번호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민호 군한테도 지금 승리 번호가 있어요? 있죠 있죠. 아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화 절대 우리 승리 형을 뭐로 저장돼 있습니까? 승리 형. 아, 승리 형. 너 혹시 송민호 번호 아니? 이렇게 바뀌었대 번호가. 너 송민호 번호도 없어? 아 민호 형도 바뀐 줄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너 그걸 누구랑 치는? 저 민호 형이랑 한빈이랑 치는. 근데 번호가 없다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형님. 알아보지 마. 시간 다 끝났어. 죄송합니다 형님. 난 너로 좋게 알았어. 에이 사랑한다. 어, 사랑하지 마. 우와. 근데 이렇게 예고 없이 전화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리얼 버라이트인데. 어, 새가 막 좋다. 서로 번호 모르는 거 아니야? 승리 형 워낙 또 바쁘셔가지고. 전화 안 보는데? 아침이니까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아침이라고요? 저희 기준에서 또 이제 아침이라고요. 낮밤을 갖겠습니까? 아침 할 수 있죠. 네? 근데 승리 형이 아시다시피 워낙 또 하는 일도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참 지금 승리 형이 생각할 때 그 번호가 승리 번호가 맞을지도 좀 의심스럽고